이거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냥 빨리 할게요. 1, 2, 3, 4의 단어를 몰라요. 1번 코스트 뭐죠? 비용. 2번은 과거. 3번은 결과. 4번은 현재. 5번은 가능성입니다. Keep in mind that 빈칸. 아이들에게 미래의 성공을 할수 있도록 코치를 해주면서도 첫 줄에 있는 거 부사절. 우리는 까먹으면 안 된다. 빈칸에 대한 것에는 까먹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줄 이만큼이 좀 어려운데요. 이 문장은 구문 독해하기 위해서 우리 칠판 좀 이용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동사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얘도 동사로 보이고 얘도 동사로 보이고 얘도 동사로 보입니다. 그럼 문장의 동사가 세 개란 얘기죠. 그죠? 근데요,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understanding 얘가 문장의 주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동사는 3인칭 단수인 benefit에 s 붙어 있는 이 녀석 하고 is 둘 중에 하나만 동사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또한 benefit이 만약에 동사가 된다면 is의 동사도 또한 3인칭 단수의 다른 거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benefit이 주어가 된다면 동사가 된다면 3인칭 단수의 또 다른 주어가 이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로 you are doing today 오늘날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묶여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at you're doing today. 근데 이 앞에 how가 붙었죠? 그죠? How부터가 여기 있는 비동사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탈락. 그리고 해석해 보면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하고 있는 것이 문장의 주어가 되고 what하고 how가 둘 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녀석의 동사가 benefit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부터 주어 동사의 구조, 간접 의문문이 의, 주, 동인데 이만큼이 문장의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 너에게 혜택을 오늘날 주게 된다 목적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럼 그 앞에 있는 how는 무엇인가? 그 어떻게, 얼마나 혜택을 줄 것인가? 그래서 이 안에 또 의주동이 있는 거죠. 의문사 how 주어는 이만큼 전체가 동사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주동도 여기 있었지만 의주동이 여기 분홍색이 아니라 이 노란색 동사로 봐야 되는 거지. 오늘날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너에게 오늘날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이해하기, 이게 understanding 전체의 목적어가 또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동사는 뒤에 있는 is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 동사 일치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동시에 and 병렬로 여기에 and가 나오면서 not just somewhere down the road는 저길 멀리 어디인가라는 뜻이거든. 그것은 바로 이 today의 반대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지. 저길저 멀리 미래라든가 과거라든가 이런 것들에다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네가 오늘 하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 요게 문장의 전체 주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너무 복잡하시죠? 오케이? 자, 얘를 주어 동사로 한번 다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칠판 올리고 일단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어놨죠. What you're doing today. 오늘날 네가 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분홍색으로 how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거를 이해하기. 지금 분홍색을 목적으로 받는 understanding은 그 다음에 동사 is로 연결된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파란색이 너에게 분홍색 하는가를 노란색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동기부여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 당장 10년, 20년 후를 바꿀 것이다. 물론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에게 얼마나 혜택이 될까를 이해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어디에다 핵심을 해라? 현지에다가 집중해라는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구문 안에 정답을 넣어놨다는 거죠. 동시에 이 문장은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서로 헷갈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동사를 잘 이해를 해두시고 그 연결 관리를, 관계를 꼭 잘 규명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너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를 노란색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어렵죠? 동시에 얘는 문법을 내면 다 틀립니다. 특히 요런 is 동사 to be로 바꿔서 다 틀리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benefit에 s를 붙일 수도 있죠. what er을 단수 취급해 주는 것은 의역해서 보통의 이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요런 뜻이니까 단수 취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헷갈릴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겠다. benefiting 이렇게 바꿨을 때는 또 틀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걸 하고 다음 문장 가죠. 때때로 큰 그림을 보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빅픽처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큰 그림은 너무나도 overwhelming. 어떻게 한다? 오케이. overwhelming은 무슨 뜻이에요? 압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압도를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에 대한 우리가 원고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니스크립트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아침을 보내는데 프로스크리네이팅 질질 끌고 막 하루 아침을 그냥 이렇게 꾸물거리는데 시간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냥 큰 그림만 보게 되는 거니까. 왜냐면 아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돼. 왜냐면 큰 그림이야. 이건 내가 좋은 인상으로 내가 지금 당장 글을 쓰고 있지 않지만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큰 그림이 나를 압도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밑줄을 봐봐요. To break a goal down into manageable pieces. Break down 다음에 pieces니까 목표를 관리 가능한 조각으로 하나씩 잘게 자르는 능력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동기부여에 있어서 중요하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5억을 모아서 집을 산다고 생각합시다. 이거 어떻게 삽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망했지, 씨. 빅픽처 끝났어. 5억짜리 어떻게 살 거야? 아니야. 30년으로 나누는 거야. 그쵸? 그럼 1년에 1억 17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2개월로 나누면 13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럼 130만 원을 모으는데 30일 동안 하루에 4만 원을 모으는 거잖아요. 하루에 4만 원, 5만 원 모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끝나고 뭐 알바를 해야 돼. 그럼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하루에 3시간을 하면 그 4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외를 한다든지 혹은 뭐 다른 데서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가능할 수 있잖아. 그럼 매일매일이 재밌어지는 거죠. 그죠? 아 거기다가 30년 동안 모으는데 이자 안 붙습니까? 붙잖아요. 물론 집값이 오르기도 해요. 근데 5억을 모은다며. 그치나? 그러면 가능해지는 거지. 관리 가능한 조각으로 나누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When I saw that, 내가 만약에 봤습니다. 뭘 보냐면 if er를 보는 거죠. If I only did some work every day, 매일매일 어느 정도 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궁극적으로 I would eventually reach my goal, 내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Finish enormous project, 거대한 프로젝트를 끝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I was motivated to do a little bit every day.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I began to enjoy the journey of writing. 글쓰기라는 여행을 즐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봤을 때 When I saw how writing every day 어떻게 매일매일 글 쓰는가가 나에게 혜택을 줬는지를 알려줬을 때 미래의 어느 순간이 아니라 얘도 또 의, 주, 동 나왔어요. 그런 면에서 동기부여라는 것을 할 때 큰 그림을 쓰는 것, 큰 그림으로 이렇게 하고 글 하나 딱 쓰는 거야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거니까 핵심은 뭐예요?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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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의 정답, present.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운 내용이죠? 그쵸? 매일매일에 집중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학을 갈 때, 대학 어느 대학에 합격이라는 그림을 그리지 말고 지금과의 그런 괴리를 생각해서 그 점수를 몇 달 동안에 나눠서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현재에다 집중해라 이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